네, 안녕하세요. 플라빠입니다. 오늘 리로더가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알 수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한번 찍어볼게요. 자, 지금 알을 낳고 위에 나와서 아까는 좀 쳐다보고 있었는데 제가 앞에 있어서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에요. 달라느라고 고생했어. 자, 잠깐만. 이렇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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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잠깐만, 뭐가 있어? 놔주세요, 놔주세요. 알이 지금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를 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두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한 손으로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네요. 한 손으로도 할수 있는 쉬운 통을 해야 되나? 지금 알이 하나 있고, 잠깐 조심히 내려놓을게요. 진짜 하나야? 리로더가 원래 하나였나? 아닌데? 원래 하나는 아니었는데, 진짜로 하나가 나왔어요. 일단 하나가 나왔는데요. 일단 알을 깨끗하게 살살 조심히 닦아줄게요. 리로더가 원래 하나를 낳는 아이는 아니었는데 이번엔 하나를 낳았어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에다가 리로더의 이니셜을 써주고 날짜를 써줍니다. 이제 약 70일에서 80일 뒤면 베이비가 나오겠죠. 알통에다가 넣어줄게요. 빈자리가 마침 있습니다. 아, 검란을 안 해봤네요. 검란 나중에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알을 잉큐에 넣고 오면 끝입니다.